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KBC 뉴스 구상국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어제 특별 방송으로 보내드린 흑인 폭력 시위 강탈로 피해본 한인 비즈니스 사례와 구제 방법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까지도 피해 접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요일 현재까지 접수된 한인 비즈니스 피해 건수가 37건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접수된 한인 비즈니스 피해 사례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건 가운데 뷰리 서플라이 업체는 이스트 75가와 애슐랜드 스트릿 지점이 보고된 가운데 이스트 75가에 위치한 뷰리 서플라이는 건물 전체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내외부가 모두 소실됐으며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쪽에서 핸드폰 가게를 네 군데 운영하는 한인분으로부터 네 지점의 피해 사례에도 접수받았습니다. 흑인 폭동들은 가게 모두 현금과 핸드폰, 액세서리 및 전자제품 약탈은 물론 문과 벽, 가구 등을 모조리 부시고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다운타운에서도 한인업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시간 에비뉴에서 네일 랜스파를 운영하는 이준영 씨는 주말 밤 전면 유리 두 개가 깨지고 안에 물건이 도난당한 가운데 금고에 있던 현금도 도난당했다고 전해왔습니다. 하미 방송에는 KA 보이스와 함께 피해 사례를 모아 탄원서 제출을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하미 TV 보도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